연합 퀴즈. 네, 결국 무궁화가 만개하듯 이런 한국의 피겨 선수들이 꿈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네. 얼음 위에 설 때면 전 모든 걸 입고 스케이트를 탑니다. 얼음 위가 바로 저의 무대입니다. 네. 바로 이 무대 위로 진중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이준영 선수입니다. 소프라노 아리아 울게 하소서. 붉은 천의 소품을 활용한 그런 갈라 프로그램인데요. 피를 상징하는 붉은 천, 그것을 통해서 장엄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 절규하듯 또 연주하듯 또 지휘하듯 극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 이준영 선수입니다. 네. 네, 피를 흘리며 비극적인 엔딩 장면인데요. 그 영화 속의 가슴 절절함과 슬픔을 이준영 선수만의 절제된 스케이팅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아이스쇼를 통해서 매년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직접 안무해내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안무가로서의 능력도 참 출중한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렇죠. 멋진 모습 잘 봤습니다.